얘도 원래는 농사가 잘 되는 편이다. 우리 수준에서는 대놈이야. 아, 고추 때는 묶어놨는데 왜 이렇게 자빠져? 아이씨. 옆으로 퍼지고 열매라 맺으라고 까지. 오지마. 손을 내. 야, 그만하고. 안 열리는데? 아니, 꽃이 굉장히 많이 피었어. 설마 뭐 꽃 피었는데 왜 열리는지 모르겠네. 그럼 너무 낙관하네. 이거 호박은 어떻게 됩니까? 호박 드세요. 안 나니까 이 정도야. 해나면은 이렇게 하지. 힘들어.
여기 핑크 들어가면 우리 먹을 싸느라고 회사 내는 걸 너무 처음하냐? 처음 같은 소리 하네. 아유, 참. 맨날 나만 갖고 못 먹어서 쩔쩔맸는데 무궁하게 살 때부터 지금까지. 네가 숨이 못하는 것 때문에 안심 시작한 거야. 기억이 안 나? 숨다가 나중에 막 남아가지고 못 먹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안 쉬는 거야. 처음에는 우리도 막 농사깨나 짓는다고 다시했지. 아, 그렇지. 전에 감자 심고 할 때도. 그래. 콩 심고, 감자 심고, 우수 심고 다 심었어. 고구마는 얼마나 많이 심었지. 그래가지고, 감자는 막 사람들 보내주기까지 했잖아. 기억 안 나? 이게 다 못 먹어서 그런 거잖아. 야, 이러면 원래는. 불기름 한 번 다 먹는 거 아니야? 진짜 말이야. 아우, 이게. 불기름 쌀 수 있을 거 아닐까, 그거. 없다고 본다만. 네, 이거 빨리 안 달려. 손길이 한 번도 달리면 되는데. 호박은 여기서 막, 중간에서 호박이. 하여튼 뭐 감안하더만 언젠가는 열리겠지. 열린 거 보인다 여기. 있어. 저기. 선생님 봐봐. 봐봐. 아. 참외농사를 안 지어봤어. 개똥참외나 먹어봤지. 그치? 이거 물 안 줘도 될까 여보? 땅이 축축하긴 한데 물? 당신 땅 너무 많이 흘린다. 빨리 가서 씻어.